싶네요. 자, 4에서 9번 주제통합형 지문이 나왔는데 이런 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각을 읽고 관련 문제 풀고, 낙을 읽고 나머지 문제 푼다. 이것도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근대 이후의 서양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때 대두하다, 대가리가 크다 이런 뜻 아니죠? 어떤 현상이나 세력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거나 나타나는 걸 뜻해요. 그럼 이 과학적 세계관이란 뭘까? 자,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사유 관계로 국한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게 물리적 작용사유의 관계로 국한해서 보려는 경향이네요. 그럼 이전엔 어땠는데? 물리적 작용사유뿐만 아니라 뭔가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의 관계까지도 싹 한꺼번에 바뀌었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학적 해결관이 대두되면서 물리적 작용사유의 관계로 국한 범위를 확 줄여서 보겠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휴미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게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물리적 작용이란 것은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전제가 녹아있어요. 그런데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그 사건들 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이거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시험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는데, 해설 강의니까 살짝 이야기를 풀어주자면, 추위라는 사건 관찰 가능해요. 온도계 보면 되죠? 강물이 얼었다 관찰 가능해요. 강물 보면 되죠? 근데 이 때문에라는 건요, 직접 관찰이 안 돼요. 이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 연결, 그 연결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직접 관찰한 게 아니고 따라서 물리적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인과라는 게 과학적 개념이냐? 과학적 개념이란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가 맞냐? 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퀘스천에 대해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먼의 과정이론이다. 세먼의 과정이론. 이것은 휴미 지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이겠어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해서 보는 것일 거고, 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거예요. 이 정도 예측한 상태에서 또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공이 움직인 거 원인, 그림자가 움직인 게 결과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림자 자체가 움직인 것은 원인이 아니다. 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과정이론은 요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지문에 정의가 나오면 두 번 이상 읽어도 좋다 그랬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본다면, 시험장에서 정의가 나왔다 그럼 그냥 두 번 이상 읽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과정이란 뭐다? 대상의 시간, 공간적인 궤적이다. 궤적 뭐예요? 원래는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을 뜻하는데, 하여튼 뭔가 자취, 흔적, 과정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전기출에서 상대성 이런 공부할 때 시공간을 하나의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한 적 있죠? 이렇게 축에다가 하나씩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날아가는 공은 이런 식의 시공간 궤적을 그릴 것이고, 반면 가만히 멈춰있는 공은 이런 식의 시공간 궤적을 그리겠죠? 공간상의 좌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시간상의 좌표가 계속 변하고 있죠. 따라서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공간 궤적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멈춰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과정 뭐였는데?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었으니까. 공이라는 대상이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으므로 이것도 과정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래요. 이런 정원 문장에 대한 훈련 전기출에서 엄청 빡세게 했었죠. 모든 A가 B인 것은 아니다. B가 아닌 A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즉 이 말은 인과적 과정이 아닌 과정도 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하나의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아직 교차의 정의가 제시됐어요. 두 과정이 하나의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사실 교차라는 말 자체가 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니까 이건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기억이 돼요. 자, 그리고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또 정의가 나왔어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정의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지라는 게 뭐냐?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이 11개의 글자를 두 글자로 바꾼 거죠. 그래서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교차에서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 도입이라는 말, 그냥 물리적 속성이 뭔가 변했다라는 말이죠?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인과적 과정의 정의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이 되면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인과적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인과적 과정이면 표지에 도입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표지가 도입되지 않으면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보면 도입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지가 않죠. 도입이 되면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었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문에 넣은 인과적 과정은 표지가 도입되고 전달된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어떻게 쓰여 있다? 도입이 되면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따라서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지 않아도 인과적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표지를 도입시키면 그게 전달되는지 요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도입이 됐냐 안 됐냐 요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지 조금 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A하고 다음 문단이 나오는데 앞부분의 정의를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두지 않았다면 이거 읽으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우리는 정의를 두번 이상씩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나나를 생각했어야 돼요. 지금 이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거 과정 맞아요? 과정 맞죠? 이 바나나라는 대상이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니까. 근데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입 베어 먹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아, 바나나가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서 과정 2, 맛있네요. 이렇게 한 지점에서 교차했어요. 그리고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다. 표지 뭐예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11글자죠. 이 바나나 지금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어? 한입 베어 먹은 만큼 없어졌죠. 그러한 변화된 물리적 속성 표지가 B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전달이 돼요. 계속 없어진 상태라고요. 즉 바나나는 베어 없어진 만큼 없어진 채, 아, 이게 변화된 물리적 속성 표지죠?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달될 수가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자, 그리고 이 뒤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아, 바나나가 B에 위치하게 된 결과, 이것의 원인 뭐라고요?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다. 지금 이 문장은 여기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바나나가 움직여서 바나나의 위치가 변한 것. 이건 인과적 과정이 맞는데, 그림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아, 이건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내용이 탁 연결이 되죠. 요 한편하고 뒤에 나올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 인과적 과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인과적이지 않은 과정이 나오는 거죠. 자, 방금 바나나의 이동 과정 1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했어요.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원인, B에 위치한 게 결과였는데 여기서 질문. 지금 바나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앙 하고 안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요 바나나에 도입된 표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리적 속성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도입된 표지가 없으니까 그 표지가 전달된 것도 없죠? 만약에 인과적 과정을 도입 and 전달로 이해한 학생은 이 과정 1이라는 게 중간에 내가 먹으면 인과적 과정이 되고 안 먹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돼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이 바나나 제가 중간에 한 입도 안 먹는다 하더라도 상상해 보기에 표지 내가 앙 하고 먹는 게 도입되면 없어진 채로 그대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나의 이동은 인과적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입이 없다고 하여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도입이 있다면 그런 가정하에 전달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바나나의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는 무엇을 함축하냐? 어딘가에서 빛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죠. 즉, 어디에선가 광원이 있어서 빛 알갱이를 탁 쏘아내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생략돼 있어요. 이게 불친절한 지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출제자가 지문을 쓰다 만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생략돼 있습니다. 갑자기 그림자와 스크린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해낼 수밖에 없긴 한데, 하여튼 확실한 건 뭐냐? 빛을 쏘는 과정이 있는 거고, 편의상 빛을 쏘는 요 과정을 과정 5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때 바나나의 그림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자. 이것도 과정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 이 그림자를 대상으로 보고 이 대상이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니까 이것도 뭐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과정 1, 바나나의 이동과 과정 2, 이것이 교차하면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림자가 좀 없어졌어요. 자, 근데 지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림자가 변한 거는 단순하게 바나나의 이동과 제가 먹는 것 이것만 교차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빛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었고 또 그림자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정 1과 과정 2와 과정 5가 교차하면서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움직이는데 중간에 누가 제 코를 탁 붙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가다가 살짝 일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이 돼요.
이 그림자가 이동하는데 이 코를 지날 때 일그러진다고요. 그러한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된다. 그런데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도 그대로 있다. 즉, 도입된 표지가 전달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처럼 과정3은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한마디 생략돼 있어요. 앞에서는 따라서 과정1은 인과적 과정이다라고 명시해줬죠? 여기에는 따라서 하고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지로 문제 완료고. 근데 적극적으로 읽는 사람은 여기에 보충할 수가 있죠.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앞에 부분과 비교했을 때 대칭이 안 맞아. 균형이 안 맞으면 임플란트, 뭔가 이가 딱 빠져있는 거고 그걸 채우기 위한 임플란트가 선지에서 등장하더라. 이런 패턴 기출에서 엄청 많이 살펴봤어요. 자, 이러한 과정 1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컨대하고 사례를 들어줘요. 아,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규범을 얻은 게 원인,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게 결과죠. 이게 아주 상식적인데 과정이론은 이걸 잘 다루지를 못한다. 휴미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정이론이라는 answer가 나왔지만 이 answer에도 뭔가 problem이 있더라. 기출에서 살펴본 아주 전형적인 전개 방식이죠. 완벽한 이론 같은 게 세상에 없기 때문에 수능 지문도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이런 식의 연세로 나올 때가 많다. 자, 그럼 이제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가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의 일부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지금 가밖에 안 읽었으니까 기억과 디귿, 미음 대충 볼 수 있겠죠? 자, 도입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1문단 보라는 거죠? 과에 대한 특정 이론, 과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되면서 그런 거죠? 철학자들 사이의 인식 변화, 인과가 과학적 개념이 맞냐, 이런 의심이 제기됐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이자 솔루션으로 과정 이론이 나왔다. 오케이, 기억 적절하고. 자, 디귿.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세몬의 과정 이론을 정의한 뒤에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바나나도 나왔었고, 또 제일 마지막에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인과관계가 잘 못 따라, 이런 것도 나왔었죠. 그래서 막판에 있는 걸 보면 이론의 한계가 제시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이론의 전망이 제시된 되진 않았죠? 따라서 디귿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아, 시험장이었다면 요 4번은 가 읽고 끝내는 거고 이후에는 다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테두리 바깥에 있는 건 해명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사회 규범 위반, 처벌 당위성 이런 것들은 표지의 도입과 전달로 설명하는 세먼의 과정이론으로는 해명하기가 어려웠어요. 1번도 적절, 2번도 적절. 자, 3번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 의심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사용에 나타났으니까 이것도 적절해요. 4번과 5번은 나를 읽어야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6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이었는데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이 A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 A 위에 있는 2문단의 정의를 제대로 머릿속에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의만 몇 가지 머릿속에 콱 집어넣었다면 나머지는 정의를 그대로 대응시켜가면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자, 보면 바나나는 여기 있고 그림자는 여기 있죠. 따라서 당연히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려요. 그래서 적절하고. 2번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 이렇게 교차하기 전에 이때랑 교차한 이후, 이때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 없어졌으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합니다. 이 부분은 표지 도입 후 전달, 이걸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3번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아, 과정 1이 인과적 과정이라는 것은 지문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 그림자의 이동 과정 3이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문 읽으면서 추론했었죠. 3번도 적절. 자, 바나나를 일부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 이 그림자의 이동과 제가 베어먹는 거 이게 겹친 게 아니죠? 제가 그림자를 앙 하고 베어먹은 게 아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바꾸려면 과정 3이 아니라 과정 1 그리고 또 뭐 과정 5 이 세 개가 교차하면서 도입된 표지다라고 해야 됩니다.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 변화하려면 과정 1과 과정 2 이게 교차해야 되고 그게 이 과정 5와도 교차해야 그림자의 모양이 변화하는 표지가 도입되는 겁니다. 깔끔하죠? 자, 5번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일렁이는 거, 이거는 과정 3으로도 전달되지 않고 일그러진 게 사라지잖아요 바로. 그리고 뭐 스티로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아주 적절합니다. 정답 4번인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7번은 나를 읽어야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8번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된 동사형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의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만약 인과관계라는 게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 표지의 도입과 전달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세먼의 과정 이론을 응원하는 입장이죠. 나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대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된다.
이거 역시 과정의 교차로서 설명을 하는 세먼의 과정 이론을 응원하는 입장이네요. 뭐 다 라는 나를 읽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1번 휴메 문제 제기. 인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것과 가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하나의 시도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군. 뭐 적절하죠? 2번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아 이거는 세먼의 과정 이론과 맥락이 같은 건데 갑자기 동중서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읽고 풀어야 되겠네요. 나머지도 보니까 나까지 읽어야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니까 이제 바로 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